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어느 동상 앞에 서서 이렇게 동상처럼 포즈를 취했냐고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밴쿠버 시청 앞에 있는 캡틴 조지 밴쿠버 동상 앞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텐데요. 밴쿠버 이름이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캡틴 조지 밴쿠버. 네, 어쨌든 지금 밴쿠버 시청 앞에서 제가 이렇게 좀 신속하게 알려드리고자 부랴부랴 뛰어왔습니다. 바로 저번 주 목요일 9월 14일 날 밴쿠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로운 주택정책. 지난 영상 제가 한번 언급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밴쿠버 거의 모든 지역에 각 한 부지마다 적어도 3채에서 6채까지 많게는 8채까지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드디어 밴쿠버에도 한 지붕 세 가족이 합법화 됐다고 보면 됩니다. 사이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프런티지라고 그러네요. 가로폭이 33피트, 깊이가 보통 100피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이즈가 3300스퀘어피트로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적어도 3채는 허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한 5000스퀘어피트 이상, 그거는 또 4-5채, 그리고 6000스퀘어피트 이상 되는 그런 땅들은 6채에서 심지어 8채까지 짓는 것을 합법화시킨다는 그런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확히 밴쿠버 시의회에서는 미싱 미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미싱 미들 하우징 플랜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있죠. 그리고 나서 고층 콘도로 바로 건너뛰는 그런 주택 형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 비어있었다. 미싱 미들. 그래서 이런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3채, 4채, 5채, 6채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주택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롭게 법안을 통과시켜서 2024년부터 저희가 실제로 거리에서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 500분이 신청을 벌써 넣고 대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500 애플리켄트가 먼저 인허가를 받고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밴쿠버 시에는 현존의 9가지 형태의 조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원존으로 단결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인허가, 새로운 빌딩 퍼밋이라든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장벽들을 없애고 다가구를 빨리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밴쿠버 정말 인기 있는 살기 좋은 도시라서 그런지 이 주택난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소하자라는 굳은 다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캐나다 이민 온 지 한 30년이 됐거든요. 1993년에 이민 왔는데 야,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내년부터 그런 또 새로운 주택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주차 문제인데 6채, 8채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뭐 등등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건축 허가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였던 부지 내 주차 공간 확보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길마다 except permit, permit 있는 분들만 주차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스트릿 파킹으로 유도하고 있고 차를 웬만하면 쓰지 말고 뭐 자전거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는 취지가 또 느껴지는 새로운 법안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좀 깨알같이 좀 말씀드리면 8채를 허가하는 조건은 전체가 다 임대주택을 지어줄 경우 그럴 때는 8채를 허가를 해준다는 거고요. 근데 6채까지는 스트라타처럼 네 작은 타운하우스 콘도처럼 하나하나 팔 수 있게끔 이제 허가를 해주는 그런 법안이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6채를 질 수 있느냐?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Floor Space Ratio. 그 용적률을 1:1로 맞춰주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아까 6,000스퀘어피트 땅이잖아요? 이게 6,000스퀘어피트 리빙 스페이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6채까지 허용을 하니까 각 세대마다 1,000스퀘어피트. 여러분 콘도 1,000스퀘어피트 하면 거의 3베드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인데요. 그 대신 이 하이트 리밋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3층까지만 허가하는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3층 내에 6채가 분할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앞뒤로 들어갈 수 있거나 별채로 들어갈 수 있거나 뭐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적률 기존의 70%에서 이 100%로 상향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조건을 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냥 이 빌더가 밴쿠버 시한테 캐시 컨트리뷰션 돈을 기부를 하면 용적률 100%로 올려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취지는 이 인프라 아무래도 이 다세대가 다 생기면 또 용적률이 이렇게 다 높아지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100%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라는 조건이 있고 또는 두 번째 조건이 이거 좀 희한한 조건인데요. 돈을 내지 말고요. 기부를 할 필요 없이 그 다세대 중에 한 채를 시세보다 와우 저도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반값으로 팔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값으로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도 어떤 조건에 당연히 합당해야 되겠죠. 또는 마지막으로 전 세대를 다 100%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경우 용적률 100% 해주겠다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목요일 9월 14일 밴쿠버 시의회에서 100%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로운 부동산 정책 미싱 미들 하우징 플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밤!